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탑5를 소개합니다. 1위는 롤스로이스에서 단 세대만 생산될 예정인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입니다. 하나 약 375억 2천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2021년에 시리즈 1이 공개되었고 시리즈 2는 2022년 5월에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리즈 3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초호화 요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요트에 가깝게 만든 차량들이라고 합니다. 보트 테일 제작을 위해 1,800개가 넘는 새로운 부품을 단독 제작했다고 합니다. 2위는 2019년 3월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부가티의 라 부아티르 누아르입니다. 하나 약 250억 5,800만원입니다. 라 부아티르 누아르는 프랑스어로 검은 마차를 뜻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에단한 대인 차입니다. 3위는 2017년에 선보인 파가니존다 HP 바르케타입니다. 가격은 하나 약 200억원입니다. 창업자인 호라시오 파가니의 예순번째 생일과 존다 생산 18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르케타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배를 뜻합니다. 단 세대가 제작되었고 그중 1호 차는 창업자의 소유라고 합니다. 4위는 2017년에 선보인 롤스로이스 스웹테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한 대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모든 제작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화 약 140억 이상입니다. 표면은 숙련된 장인이 손으로 직접 수백 번 연마해 거울처럼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재 중에서도 매우 비싸고 희귀한 최고급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오이는 부가티의 센토디에치입니다. 부가티 창립 110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제작된 차이며 단 10대만 한정 생산되었습니다. 가격은 한화 약 107억이 넘습니다. 차의 이름인 센토디에치는 이탈리아어로 110을 뜻합니다.